네, 38기 1팀의 무대 잘 들어보셨나요? 네! 네, 정말 너무 신나는 무대였는데요. 다음번 무대는 정말 엄청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다음번 무대가 정말 대박이죠. 네, 저희 동아리의 자랑, 믿고 듣는 누구죠? 바로 재석 선배의 곡입니다. 여태까지 제가 이번에 또 엄청난 자작곡을 준비하셨다고 네. 하는데 여태까지 올해부터 그냥 옛날부터 정말 냈다 하면 아주 명곡들만 내셨잖아요. 잘 알잖아요. 네, 저희 잘 알죠. 그러면 그 곡 소개 한번 바로 듣고 바로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소리산의 33기 김재석입니다. 이번에 할 곡은 정리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을 쓰게 된 계기는 지금 고등학생이든 대학생 새내기든 취준생이든 모든 어른들이 다 올해 한 해가 이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. 다 그 나름 고충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올해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잘 안 되기도 했었고 해서 올해를 좀 정리하면서 곡을 좀 써봤어요.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모두 좀 올 한 해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원래 준비를 제가 좀 곡을 좀 늦게 써가지고 민수가 고생이 많았는데 민수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덕분에 곡이 잘 나온 것 같아요.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공기를 마시고 새하얗게 피어나는 구름을 보니 마지막 계절이 왔구나. 이유 없이 서러웠던 나 한없이 작아지던 날들도 이젠 일기장의 한 줄이 되어 새까만 흔적이 되겠지. 울고 웃었던 지나온 12달 새로운 마침표를 찍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듯이 천천히 기다려볼래.
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날들에 왈칵 쏟아졌던 내 감정들을 이제 내 마음에 한켠에 정리해볼게. 울고 웃었던 지나온 기다려 볼래.